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인남입니다. 지난해 해병대 최상병 사망 이틀 뒤 해병대 수사단 측이 대통령실 측에 수사계획서를 보낸 것은 대통령실 측에서 먼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안보실이 국방부를 통하지도 않고 수사단에 직접 수사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최상병 사건 수사 상황을 면밀히 챙긴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과 별개로 안보실의 수사계획서 요청 자체가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김영래 대령은 지난해 7월 21일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한글 파일로 작성된 사망사건 수사계획서를 군 내부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를 담당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11시 57분 김대령에게 말씀하신 수사계획서 첨부한다며 문건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대령은 같은 날 오후 1시 2분 이메일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다음 날입니다. 박정훈 측 안보실 최상병 사건 어디서 수사할지 고민하다 자료 요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설명에 따르면 김대령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연락해 안보실이 최상병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병대 수사단 중 어디에서 수사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수사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김대령의 말은 해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해병대가 자체 수사하기보다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수사계획서 문서 양식이 없어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요청이었다는 뜻입니다. 김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사건 조사에서 박 전 수사단장과 전화를 주고받던 중 앞으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고 문의했다며 박 전 수사단장은 정리된 것은 없는데 정리해서 보내주겠다라며 보내준 것이 수사계획서라는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계획서를 요청한 곳이 안보실이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안보실은 국가안보 역량 구축 및 국방정책 현안 관리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김대령은 국방정책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이 군에서 발생하긴 했지만 국가안보나 정책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은 아닌 만큼 수사계획을 보고받는 게 일반적이진 않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민정수석실 같은 부서도 아니고 안보실은 수사와 무관한데 안보실이 수사계획서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안보실이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런 요구가 오면 수사단 당사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이야기했다며 그때부터 안보실은 해병대 수사단이 엄정해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첩을 보류시켰습니다. 이후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법조계 안보실에 선보고 후수사하는 경우 없다. 김대령은 지난해 7월 28일에서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수사단은 수사 결과 보고서 제출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대신 언론 브리핑 자료를 김대령에게 보냈습니다. 김대령은 이 자료를 이메일로 받은 다음 수고한다,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회신했습니다. 김대령이 수사계획서와 언론 브리핑 자료 등을 대통령실 윗선 어디까지 보고했고 무엇을 논의했는지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윗선의 수사계획 보고 요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비판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2019년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주요 사건 수사계획을 사전에 보고받는 방안을 추진하자 강력 반발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계획 보고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민감한 사건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안보실의 최상병 사건 관련 수사계획서 요청은 해병대 수사단의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어떠한 군 사건도 대통령실의 수사계획서를 보고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없다며 계획서 내용이 아무리 개괄적일지라도 이러한 요구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군 사건 변론 경험이 많은 다른 변호사도 수사 계획을 요청했다는 건 결국 해병대 수사단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본 다음 모종의 판단을 하겠다는 의중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 실장을 조사하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가 갑작스레 취소된 지난해 7월 31일 실체 규명에 관심이 쏠립니다. 브리핑 취소는 이 사건 처리 과정이 돌연 흔들리기 시작한 출발점입니다.
이 실장은 지난해 7월 30일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 보고에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 등의 내용을 담아 경찰로 사건을 넘기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결재했고 이윤세 실장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장관 결재까지 받았기 때문에 해병대는 31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국회에도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조롭게 흘러가던 과정은 31일 정오를 기점으로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대통령실 안보실에 파근 근무 중이던 김영래 대령은 31일 오전 7시께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이날 예정된 해병대의 언론 브리핑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오전 11시께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전 11시 45분께 이종섭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유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전 11시 57분께 이 장관은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전화기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실장은 낮 12시께 김사령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장관 지시이니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를 취소하라는 지시였습니다. 2분 뒤 박정훈 대령도 김사령관에게서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흘 전부터 일정이 예고됐던 브리핑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지시에 따라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박 대령 쪽은 김사령관에게 브리핑 취소 이유를 묻자 VIP가 격노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VIP가 맞나라고 묻자 김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주장합니다. 31일은 윤 대통령의 격노가 사건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 중단, 사건 기록 회수 및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묻지마 재검토 지시 등으로 이어졌다는 게 이 사건 외압 의혹의 출발점입니다. 국방부 대변인도 당일 브리핑 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점, 해병대의 브리핑 취소 사유가 계속 바뀌었다는 점도 31일 대통령실의 관여를 방증하는 정황으로 꼽힙니다. 이윤세 실장은 지난 3월 박 대령 재판에 나와 브리핑 취소 지시를 받고 국방부 대변인에게 연락했는데 취소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해병대는 보강수사가 필요하다, 피의 사실 공표 가능성이 크다 등의 이유를 들었으나 국방부는 피의 사실 공표 때문이라는 해병대 설명은 잘못됐고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취소했다고 정정하는 등 혼선은 계속됐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순직 사건이 있은 지 약 10달 만에 이번 사건의 중심 인물 중 하나인 임 사단장 조사에 처음으로 나선 것입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검법 시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제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경북경찰청은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오늘 13일 오전 9시에서 10시께 경산시 제1기동대 사무실로 불러 직접 진술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1사단에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최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는 임 전 사단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이하무게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욱 변호사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대령의 수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최근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50여 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